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면 되겠네요. 여자분들이 들으면 정말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주아주 아주 싫어하는 얘기. 사실 내가 싫어하는 얘기 많이 하지. 근데 이거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린 중에 상영린이에요. 여자들의 상영린. 그동안 연애 문화를 가지고 있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해봤을 때. 근데 앞으로 여자 입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오게 해줘야 돼. 남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입에서 이런 말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기죽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자분들 입에서 아, 남자가 쪼잔하네. 남자 이것저것 대고 따지네. 남자답지 못하네. 이런 말 나오면 극찬입니다. 네, 극찬이에요. 보통 남들이 이런 얘기 듣는 거 싫어하죠. 보통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한테 남자가 쪼잔하다. 따진다. 뭐 까칠하다. 이러면 보통 이걸 단점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여자한테 쪼잔한 소리 하면 이건 보통 욕으로 알고 있죠, 남자들은. 남자듯이 못하다. 그리고 남자 소심하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 왜 남자가 소심하면 안 돼? 소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연애 문화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무조건 여자의 어떤 입맛에 맞춰가지고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 당했단 말이에요. 끼워 맞추기.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 거야. 여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 남자들이 거기 맞춰줘야 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기들 맞출 생각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이 연애 문화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여자들은 남자 입장에 맞출 생각이 없는데 여자들의 니즈와 갑질에 남자들이 그동안 말도 안 되게 끼워 맞춤을 당했죠. 끼워 맞춤을 당했습니다. 왜냐? 남자들이 성욕이 미쳤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성욕이 미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 남자들도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확실히 예전하고 달라진 건 뭐냐 하면,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의 성욕에 막 그렇게까지 막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여러분, 느껴진 게 뭐냐 하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 분명 20대 남자들이 좀 들이대고, 작업도 벌고,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벽을 친다고 해야 되나? 벽을 치는 느낌이 이제 강해요. 내가 놀랄 정도로.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수컷의 향기가 물씬 풍겨야 되는데, 오히려 벽을 친다는 느낌이 강해요. 물론 커플이 있긴 하지만, 커플이 있어도, 오히려 커플들이 요즘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많이 보입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그래서, 지금 남자들 보면, 여자의 니즈와 갑질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겠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일이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데. 니들 잘해줘봐 고마운 거못 느끼잖아. 상태도 안 좋은데 우리가 왜 그래야 돼? 그런 남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젊은 남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여자분들이 멘탈이 안 좋다. 이 말이 꼭 나와요. 정병기가 좀 심하다. 이런 말이 꼭 나와.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이게 한두 명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꼭 나옵니다, 이게. 멘탈이 안 좋다. 멘탈 안 좋고 감정적이라서 정말 시달린다. 괜히 만나면 시달릴 것 같아. 배운 게 갑질밖에 없다. 이 말이 꼭 나와요. 근데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해줘도 고마운 거못 느끼는데. 취득 깨라서 만나고 자시고 할 것이지. 이런 마인드야. 물론 그 중에 물소 같은 남자는 꼭 있어요. 있는데 확실히 물소는 많이 줄었어. 우리 때와 비교하면. 우리 때는 지금도 물소가 많아. 영포티브인데 물소 천국 아니고 물소 천국. 그동안 남자들은 그 생각 가지고 있었지. 여자 입에서 남자가 쪼잔하다는 마음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소개팅 같은 데 가면 남자도 궁금할 거예요. 야,
여자가 사라는 거 사줘. 소개팅 자리 가면, 자리 가기 전에, 뭐 그런 말 듣자, 주선자한테. 주선자한테. 야, 여자가 비싼데 들여갔는데? 야, 그럼 여자가 좀, 해달라는데 해줘라. 그런 거 남자가 해야지. 참 스윗하다, 맞죠? 그런 건 남자가 해야지. 그런 건 남자가 해야 매너지. 안 그러면 쪼잔한 소리 듣는다니까?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남자분들. 다 들어봤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결혼식 소개 다 들어봤을 거야. 맞선도 마찬가지고, 야. 야, 기집애가 돈 있어 얼마 있겠냐? 야, 네가 돈좀덜 버니까 좀 사주면 되잖아. 야, 여자 말라면 원래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요즘에도 이런 말 한다니까, 영포티 분들. 그러니까 뚝배기 깨지는 거 아니야, 지금. 제 방송에 와가지고. 사태팍 못하는 거 아니야, 진짜. 영포티 분들. 야, 그런 건 여자 분위기 맞춰주고 남자 살려야지. 네가 남자한테 뭐 하고 있냐? 야, 안 그러면 여자한테 쪼잔한 소리 듣고 네가 차인다니까? 이런 말 들어봤죠, 남자분들. 근데 생각해봐. 남자 입장에서 왜 쪼잔한 소리 들으면 안 돼? 이게 뭐 쪼잔한 소리가 사실 우리가 뭐 사회성이 부족하고 인간성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여자한테 못마땅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왜그 사람들 입장을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한테 입장을 안 맞춰주는데? 그동안 보면 이런 연애 같은 것도 굉장히 일방통행 아니에요?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남자들이 거기 일일이 다 신경 쓰고 맞춰주는 거 하잖아. 여하튼 거기에 대해 고마움 못 느끼고 맞잖아요. 그래서 감사지수가 개똥 아닙니까, 여자분들. 완전 쥐안바수급 아니야.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애써주는데도 고마운 거못 느끼잖아요. 오히려 바라는 게더 많아지잖아. 이거 20대 남자들 그런 거예요. 아니, 애초에 쟤네들은 뭐 이것저것 해줘도 고마운 거못 느끼고 히스테리 쉽게 부리고 남자들 감정 쓰레기통 이용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앞으로 당당하게 쪼잔하던 얘기 들어요. 당당하게 쪼잔하던 얘기 이거 저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 중에 당당하게 들으세요. 아니 당당하게 들어야 돼. 이거 왜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칭찬이야, 칭찬. 쪼잔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해달라는 대로 여자들의 갑질에 내가 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난 너한테 쉬운 놈 아니다. 이거죠, 이거. 니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대로 난 맞춰주지 않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남자분들 있잖아요. 비싼데 가지 마. 비싼데 가지 말라니까.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나이 많은 여자 만나면 또그 사람 갑질에 우리가 응해줘야 돼. 오히려 갑질이 더 심하다니까? 나이 많은 여자일수록. 바라는 거더 많고. 근데 생각해봐. 남자 입장에서 남자도 돈 아까운데, 고작 나이 많은 여자 만나려고 내가 그렇게 비싼 돈을 태워야 되나? 감정 지수적으로 맞춰줘 가면서까지? 그 돈이면 내가 혼자서도 즐길거리가 많은데? 어차피 이제 와가지고 나이 먹어서 맺어지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자한테 이런 쪼잔하던 얘기를 당당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남자들이 너무 이 얘기에 좀 극단적으로 반응을 했어. 이 쪼잔한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것에 맞잖아요. 남자는 쪼잔한 얘기 들으면 안 돼. 남자는 뭐 밴댕이 소화 닿지라는 말 들으면 안 돼. 이런 말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남자는 남자 더워야 돼. 기지배처럼 빼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애초에 빼고 따지는 게 기지배 같은 마인드가 아니죠. 맞잖아요. 원래 남자도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동안 대도한다는 그 스윗한 마인드가 좀 잘못된 연애문을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쪼잔한 얘기 되겠지. 그런 거지 뭐냐 하면 첫 만남에 비싼 거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도 남자가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우리 어차피 뭐 여기서 더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건데 그냥 차 마시고 좀 얘기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이게 쪼잔합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럼 여자 이익하겠지. 아니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 점심시간인데? 아 점심시간 됐고요. 밥은 집에서 먹기로 하고 어차피 그냥 우리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인데 커피 한잔 합시다. 빵은 제가 사드릴게. 아니 사람 만나러 오는 거지 먹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자리지, 연을 만드는 자리지, 음식 먹으러 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음식의 환장에서 누구 벗겨 먹으러 나가는 자리인지 알겠네. 이렇게 여자가 못 적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사실 여자들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 저기 봅시다. 저기 그 골목 안에 시유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싫음 말고 싫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도 그런 거예요. 너랑 안 이어져도 아쉽지 않다는 네, 마인드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남자들이 연애에서 지지 끌려갔던 이유가 남자가 아쉬웠기 때문에 여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젊고 예쁘면 아쉬운 건 남자야. 어? 니들이 어떻게 끌려가게 돼 있어. 근데 20대들이 안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 하면 많이 만나자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일단 커피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하면. 커피를 만약에 뭐 남자가 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커피값 내가 냈으니까 나머지 네가 내라. 아니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돈 소중한데. 아니면 뭐 남자 어디 보자고 하는데 아 거기 싫어요? 그럼 보지 맙시다. 바빠 죽겠는데. 어? 뭐하러 귀찮게 봅니까? 여자가 만약에 집 앞까지 와달라고 하면 저 바쁘거든요. 팔 다리 없어요? 됐습니다. 치웁시다 그냥. 봐가지고 뭐합니까? 근데 여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 제 방송에서 어떤 분이 겪었던 건데 뭐냐 하면 어떤 분이 겪었는데 뭐냐 하면 그 남자분인데 소개팅 자리인데 여자가 자기 집에서 찍어주면서 자기 집 앞까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끊어버렸거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집 주소를 찍어, 뭐, 공주야? 대통령이에요? 완전 비서처럼 이어지고. 얼마나 갑질이 뭐에 배웠으면, 진짜. 어떤 남자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제 방송에 이거 썰입니다. 예전에 보내주신 건데, 그분은 좀 약았어요, 남자분이. 어땠냐면, 일부러 여자 힐을 신고 오잖아. 그 일부러 산으로 가버리는 거야. 일부러 걸어버려요. 여자 발목 나가도록, 진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 흰 씻고 있었네요. 아, 몰랐네. 저 이렇게 경치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이왕 왔는 김에 저 끝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거지. 아니, 그러게, 뭐하러 흰 씻고 옵니까? 어? 저처럼 운동화 신고 오셔야지. 아니, 뭐, 차 안에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왔으니까 한 바퀴 더, 여기 굉장히 경치도 좋아요. 올라가 사진도 몇장 찍고 옵시다 하면 안갈수 없잖아, 이게. 여자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남자도 많아집니다. 이런 남자도 많아져. 없어질 것 같아? 그럼 언제까지 물 수도 있을까? 언제까지? 그래서 만약 여자가 와 남자가 정말 약하다. 남자가 정말 치사하다. 남자가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여자만 모르냐? 극찬이야. 극찬. 극찬이라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앞으로 그냥 저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너 아니야 상관없어. 야, 여자가 너밖에 없냐? 안 그러면 혼자 살든가, 굽결하든가, 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 이런 마인드. 그럼 여자들이 무조건 아쉬워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연애 변화도 굉장히 바뀔 것 같거든. 왜냐하면, 이제 마케누 세대에 이제
집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자가 결혼 못하면 골로 간다는 거 알거든. 이제 33부터 이제 소개팅이라는 거 완전 끊겨버린단 말이야. 서서히 가면 갈수록. 그럴 때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만약 남자가 이렇게 튕 가버리잖아. 그럼 여자들 당황할걸, 진짜? 무조건 당황할걸요? 애초에 이랬던 남자 없었거든. 여자가 만약에 뭐 소개팅 같은 거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막 기존에는 뭐 남자가 이제 뭐 해달라고 했으면 다 해주겠지. 근데 만약에 남자 물어보는 거야. 아니 굳이 뭐 우리 비싸고 뭘 필요 있나? 보나마 내가 내기 뻔한데. 예?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보자는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고 계산하면 나보고 하자고 할거 아니에요. 아이고 언제까지 얻어먹으려 하는지. 됐습니다. 치웁시다 그냥. 예. 치워요. 하고 수신 거부. 뚝뚝. 근데 이런 남자도 많아져야 돼, 개인적으로. 물론 이렇게 하면 남자가 나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들어도 괜찮아. 아니, 들어도 괜찮다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나 나쁜 사람 볼 사람 있습니까? 남자분들 중에? 날 나쁜 놈볼 사람 있어요? 남자분은 나쁜 놈 얘기 못할 거 나한테. 오히려 응어리가 뭔가 풀려나는 느낌이 돼. 근데 이거 진작 이렇게 되지 않나, 진작에?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연애 문화나 어떤 그런 게 너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들은 밖에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냐? 그대로 그냥 있잖아요. 저 상태로, 연애 절벽 상태로 놔둬버린 거야. 생각해봐. 상식으로 봤을 때, 젊은 나이에 연애 못하면 남자를 아시지만 여자는 더 아쉬워요. 이러면 이거 아셔야 돼. 젊을 때 연애 못하면 남자보다 여자 훨씬 더 아쉬워. 훨씬 더 아쉬워. 왜냐하면 여자라는 동물이 관심의 동물이에요. 연애라는 게 객관적 관심이 표출이잖아요. 사랑받는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관심이잖아. 여자로서 어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건데, 그게 놓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연애에서 어떤 그런 권력이나 어떤 인기 누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건 젊은 시기만 드실 수 있지. 나이 먹어서 돌아올 수 없단 말이야, 절대로. 근데 이걸 안 받아주면 어차피 자기들이 아무리 그런 거 느끼고 싶어도 못 느끼잖아, 이제.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남자분들이 앞으로 쪼잔한 얘기 많이 들으셔야 돼. 예, 네, 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여자가 만약에 뭐 이런 거 따지잖아. 그볼 필요도 없어요. 취업시다 그러면. 인연 아닌 것 같으니까. 뭐하러 만나가지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다 합니까? 저 시간도 아깝거든요. 부디 시간도 아깝죠. 나오지 마세요. 집에 쉬세요 그냥. 저 쉴게요. 끝. 근데 이게 난 남자 입장에서 이게 왜 비밀인지 모르겠어. 난 이게 왜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진짜 아프다. 이게 내가 생각해도 진짜 아픈 얘기다, 이게. 맞죠? 그동안 이게 역린이잖아, 이게. 진짜. 이 분유 같은 건데 내가 이걸 깨버렸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애치당초 뭔가 보면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아요. 여자분도 바뀌어야 돼, 이게. 언제까지 남자들이 그 비위 맞춰주고 생각하나? 언제까지 여자분들이 그렇게 소개팅 자리에서 권력 기르면서 그 남자한테 얻어먹으려고 합니까? 바뀌어야죠. 꼭 바뀌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바뀌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바뀌면 나이 먹고 30대 가가지고 짝못 만나고 마케이누 세대로 들어가는 수밖에. 시간은 여자분들 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